이 도, 줬다, 뭐, 줬, 줬다? 줘 뭐라고? 이 줘. 도울 줘야 도울 줘. 그치? 한 달을 못 줘야 돼. 도울 줘야. 그러니까 이거 뭐야? helping? 어떻게 보면은? verb란 말이야. 근데 너가 지금 자꾸 실수한 게 verb가 없어. 아까 보니까. 아니요, 저 도와주는 동사만 있지? 자꾸 동사를 빼. 자, 예를 들어 볼게. 알겠어요. 자, 너가 지금 메일을 찾았어. 형용사 올때 be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거야. 자, 만약에 그가 집에 가도 돼. 그럼 어떻게? He may go home. go home. 어, he may go home. 역추 잘안 붙어. home은 그냥 go home 이렇게 많이 해. 그래서 he may go home이야. 자, 여기는 동사 맞고, 이게 뭐야? 조동사 맞네. 그치? 조동사 플러스 항상 뒤에 뭐 온다고? 동사 뭐 온다고? 원형이 와. 자, 그러면은. 아, 그가 좀 똑똑해. He's smart야. 그치? 근데 확실하지 않아. 그가 아마 똑똑할걸? 이걸 바꿔보자. He may be smart. 그래. 너가 자꾸 뭐 빼냐면은 이 may be를 빼. 근데 이 be는 왜 들어온 거야? 이 비동사 am, are, is의 원형은 뭐야? be야, be.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뭐가 와야 돼? 얘처럼 동사 원형이 반드시 와야 돼. 그치? 네. 오케이? 그렇지, 얘가 지금 형용사잖아. 형용사가 그쵸. 그대로 오면 동사가 없잖아. 비를 붙여서. 그렇지, 그래서 얘 동사인 be를 써주는 거야. 그가 아마 똑똑할 거야. He may be smart. 선생님이 아마 늦을 거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영어 바꾸면 어떡해. 근데 선생님이, my teacher, My teacher may. 그치, 아마, May. late야? 자, late 동사야? 이건 동사 아니야. 늦은이란 아, 형용사야. 그럼 maybe. 그렇지. She is late에서 그 is가 뭘로 바뀐 거야? B. be late. 그래서 be 왜 들어온지 알겠어? 네. 거기 봐봐. be 없는 거꽤 있어.